2014 브라질 월드컵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 요즘, 오늘 새벽 태극 전사들이 알제리를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을 펼쳤는데요. 아쉬운 패배를 맛봐야 했지만 축구 경기가 주는 박진감, 또 속도감이 다음 경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인 것 같습니다. 축구나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들도 이런 매력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스포츠동아 윤효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요즘 축구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렇습니다. 축구하면 또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예. 월드컵을 소재로 한 영화, 대표작으로는 베른의 기적이 있는데요. 예, 월드컵은 축구 팬들에게 그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아주 큰 그런 흥겨운 축제의 무대입니다. 네. 이는 그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 10억 인구가 중계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게 되는 각 경기마다 다양한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월드컵이란 큰 무대를 그 스크린 안으로 끌어들인 영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말씀하신 2003년도작 베른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영화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는 그 독일이 아직 분단 상황에 놓여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서독이 그 우승 후보 헝가리에 역전승했던 그런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그 전후 독일의 상황이라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가정의 한 아이,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축구와 월드컵을 연결해서 감동의 그 한편의 스토리를 엮어낸 대표적인 축구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드컵이 나온 최고의 영웅 그 펠레가 등장하는 1981년 작품 승리의 탈출도 추천해볼 만합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포로 수용소에 갇힌 연합군과 나치의 축구팀이 펼치는 경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축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특히 그 펠레를 비롯해서 잉글랜드의 바비 무어 같은 그런 축구 스타들이 대거 출연을 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요, 실화를 소재로 한 축구 영화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영화 중에서도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맨발의 꿈이라는 작품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희순 씨가 주연한 2010년도 영화인데요. 오랜 식민의 지배에서 2002년에 독립한 동티모르에서 벌어진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동티모르로 건너갔던 김신환 감독이 그 우연한 기회로 현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친 뒤에 2004년 일본에서 열린 리베리노컵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에서 6전 전승으로 우승하기까지 이야기를 극화했습니다. 네.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감독, 그리고 축구를 통해서 온 국민에게 희망을 전한 어린이 선수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에는 실제로 그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 선수인 그 어린이들이 직접 출연을 했는데, 웬만한 전문 아역 배우들 못지않은 그런 감동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습니다. 비상이라는 작품인데요. 한국 영화로는 첫 그 스포츠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타 플레이어 한 명 없는 팀, 그리고 새내기 감독이 꾸려가는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FC 축구팀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무려 2년에 걸쳐서 이들의 애환의 이야기를 카메라로 쫓으면서 희망을 놓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축구라는 스포츠는 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영화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축구는 기본적으로 발과 다리를 위주로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죠. 그리고 공은 둥그입니다. 그래서 승패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운동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만큼 드라마를 구성하는데 소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현실에서도 벌어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다룬 축구 영화가 있습니다. 슈팅 라이크 베컴이라는 영화인데요. 축구를 꿈꾸는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다소 이색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인도계 영국 소녀가 축구스타 데이빗 베컴처럼 멋진 축구선수가 되기를 꿈꾸면서 펼쳐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성 감독 거란차 차다가 연출을 했고요. 세상의 편견에 맞서면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려는 소녀의 그 좌충우돌 해프닝을 흥미롭게 그린 작품입니다. 예, 축구는 아주 오랜 역사 또 기원을 갖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예.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주는 영화들도 있다면서요? 예, 아프리카의 강호죠. 코트디부아르의 그 스타 플레이어
디디에 드로그바가 그 조국 코트디부아르가 2006년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뒤에 그 내전의 비극적인 상황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적이 있는데요. 네. 무릎을 꿇고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내전을 멈춰달라 이런 눈물의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이 끝나기도 했는데 이처럼 축구 그리고 스포츠 경기는 전쟁도 멈추게 한다 이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류에게 역사적인 그런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2010년 월드컵을 개최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종차별에 맞서서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리고 럭비 선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터빅스라는 작품인데요. 흑인과 백인들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이 빚어내는 그런 그 상황을 럭비라는 경기를 통해서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예, 뭐 스포츠 경기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스포츠 영화가 상당히 많이 개봉을 하지만요. 사실 좀 이렇게 따져보면 또 흥행에 성공한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스포츠 혹은 스포츠 경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그라운드나 코트에서 벌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극적인 스토리를 영화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더없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경기의 긴박감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선수들의 극적인 투혼 등이 그 하나의 스토리로서 감동을 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스포츠 또는 운동 경기를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적인 경기 상황을 카메라로 연출해낸다는 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동 선수가 아닌 배우들이 펼쳐내는 연기와 경기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성 그리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동시에 담아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스포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 영화 중에서는요 이런 스포츠 영화가 잇따라 흥행을 맛본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에 개봉했던 우생순이란 작품을 꼽을 수 있는데 네. 상당한 열풍을 일으켰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본래 제목인데요. 임순례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정은, 문소리, 조은지 씨 등이 주연한 작품입니다. 역시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해서 눈물의 투혼을 보여줬던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상의 스토리를 덧댄 작품이었습니다. 네. 개봉 당시에 스포츠 영화로는 드물게 4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모으면서 흥행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9년에는 김용화 감독의 국가대표가 하정우, 성동일 씨 등을 앞세워서 8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국내 스포츠 영화 최고의 흥행작으로 남아있습니다. 스키 점프 국가대표팀의 스토리를 극화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우생순 그리고 국가대표는 특히 그 비인기 종목이라는 설움을 딛고 스스로 그 목표와 꿈에 다가가는 선수들의 투혼을 그렸다는 점 그리고 배우들이 그 촬영 전 수개월 동안 해당 종목을 직접 체험하고 또 몸에 익히면서 노력한 결과를 흥행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 한국 스포츠 영화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그런 성과를 얻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포츠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땀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진실된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값진 땀을 흘린 만큼 다음 경기에서는 좋은 결과까지 따라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